아니요, 그게. 예, 새벽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누구랑 마셨어? 예, 저, 이 PD랑 있다가 남의 얘기가 나와서 한잔 했습니다. 망의 얘기는 왜 자꾸 해? 어?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기지. 저, 망해가 아니라 남해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망해 그러면 찰떡같이 잘 알았는데 뭘 그래. 작년에 제일 망한 영화 아니야. 어? 제작비 100억 원에 저 전국 관객 32만. 적자가 70억이야. 70억. 어제 내가 은행 가서 그거 이자 내고 왔어. 저 32만 2,705명인데요. 2,700이면은 4,4,5입으로 들어가지도 않지. 에휴, 이따가 이 피드랑 회사에서 얘기하지.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요. 그런 정신으로 일하니까 망한 거 아니야. 어? 정윤철 감독, 아버지는 목사고 정 감독은 집사야. 그런데도 일요일날 촬영하더라. 망해놓고서 토요일날 쉬겠다는 소리가 나와? 아유. 고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패션이겠죠. 올해는 더 다양하고 독특한 무늬의 스타킹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스타킹이 어떻게 패션이 될 수 있을까? 야, 야, 조심해. 그래서 손 다쳐. 아따, 너 좀 걱정 마세요, 좀. 사람 구하셨습니까? 아니, 일 잘하다 말고 왜 방송국에 취직을 하겠단 거야? 칼질이랑 방송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 거긴 어떻게 들어갈 건데? 지난번에 찾아왔던 방송사 한다한테 다 부탁이 나왔습니다. 제 일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잘하면 좀 구해주세요. 아휴, 마음대로 해라. 가라, 가. 진혜야, 조금만 기다려라. 요 오빠 갈게. 오늘은 빨래 지수가 높은 빨래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볕이 좋다는 말이겠죠? 따뜻한 봄볕, 빨래 대신 나에게 주는 건 어떨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혜린 아나운서. 클로징 멘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고치면 어떡해요? 봄이면 개나리 진달래 얘기. 여름이면 초복, 중복, 말복, 보양식. 가을이면 단풍 노래, 겨울이면 첫눈 타령. 너무 뻔하잖아요. 앞으로는 오프닝이랑 클로징은 저랑 상의하고 써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실시간 시청률 1위야, 1위. 평소에도 이일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두 사람이 합이 착착 맞는구만. 혹시 그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같은 학교 후배예요. 진짜야? 아니면 나한테 밥 사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요. 엄마들끼리 알아서 그래서 친한 거예요. 뭐 그건 알겠고, 아무튼 이 첫 방송 잘 끝냈으니까 밥 사야지. 아, 제가요? 응, 가자고. 이야, 후배한테 빈대 붙는 건 서부장밖에 없을 거야. 어? 열받아 진짜. 아니 지가 뭔데 클로징을 마음대로 바꿔? 아, 그러니까요. 지가 이쁘면던가. 실력도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세영이가 100배 낫다. 그러니까요. 세영이가 아나운서감을 훨씬 낫다. 지난번엔 나이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야, 내가 언제? 저번에 케이블에서 리포터로 나와 연탄 나르는 거 보면서 공채복 힘들 거라 그러셨잖아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안 다닌데다가 27살이면 어렵다고요. 어머, 얘가 생사람 잡네? 언니,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아시죠? 됐어. 그런데 안 다녀도 우리 채영이 이번엔 꼭 붙을 거야. 아싸, 연근이 괜찮은지. 저쪽으로 나가보면 파도가 세고라고 뱃물미가 심하게 할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니, 저번에도 괜찮다고 그러다 고생했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촬영은 하고 가야죠. 가요. 저희 왔어요. 어, 어서 와. 앉아. 네. 수고했어. 첫 방 치고는 반응이 좋네.